자연산 참돔입니다. 한 상자에 10미짜리고요. 키로수는 10미에 뭐 5.8부터 4.6kg까지 있고요. 자, 샘플로 4.4kg 크기 차 있어요. 샘플은 30cm 왔다 갔다 합니다. 4.3을 한번 재볼까요? 4.5. 5.5도 이건 엄청 크니까 내려보고. 여기서 4.3 작은 걸 빼볼게요. 아무리 작아도 30cm는 됩니다. 이제 참고하십시오. 자, 눈볼대입니다. 이건 대사이즈예요. 15mm 5.6kg. 그 다음에 여기는 굵은 사이즈, 이건 중사이즈입니다. 22mm 3.5. 그 다음에 다 50mm에요. 보시면은 5.5, 5.7, 6.2, 5.5, 5.3. 그럽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샘플 한번 세볼까요? 자, 20안 2cm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작은 거. 2cm 왔다 갔다 해요. 자랭의 명물입니다. 크기 정도 되고요. 크기 차이 있고요. 회 절임, 찜, 또 말려서 절임으로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싱싱합니다. 초무치는 맛있고요. 5kg에 68에서 72mg 정도 올라가요. 기름가자미입니다. 5kg에 25마리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보시면 좀 크죠? 작죠? 기본적으로 20한 3, 4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5kg에 55에서 60마리. 쉽게 만들어 드시고요. 머리 자르고 요즘에는 밖에 이상을 말려가지고 절임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작아요. 요건 22cm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샘플로 재볼까요? 23cm, 22cm 되죠? 이렇게. 점농어예요. 10미 8.3kg. 그거 이 농어들은 민농어, 그냥 일반 농어입니다. 점이 없어요. 10미 8.3. 그 다음 13미 7.6, 7.5, 7.7 그래요. 한두 마리씩 이렇게 상처가 난 것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먹갈치입니다. 25미 크기 차 있고요. 6kg, 6.5kg, 배 많이 터졌어요. 5.6kg, 얘도 5.6kg예요. 풀치 9kg에 95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얘도 배가 많이 터져 있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아니면 또 튀김이나 반찬하시고 절임하시고 이대로 저 담으면은 소금 3kg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끝물이라서 배가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상자예요. 배 터진 것은 실은 마리수가 65미가 안 돼요. 사이즈가 굵어요. 근데 사이즈가 잔 것들이 65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걔들은 배가 안 터졌어요. 이게 지금 배 투척에서 여러 상자라서 섞여 있는데 근데 대부분 배가 다 터져 있습니다. 근데 배 안 터진 게 한 여섯 상자 정도? 반 정도 되는데 그냥 구분 안 하고 맞춰서 그냥 맞춰서 팔게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붉은 메기입니다. 13미 8.2kg. 그 다음에 20미 9.9kg에요. 아기 4미 8.6. 3미 6.1. 5미 8.3. 그 다음에 6.7, 7.1, 8.0. 6.8kg 크기 차이 있습니다. 간제미 암치 15미 7.2kg에요.